이렇게. 안 돼요. 좋은데. 안 돼요. 아, 안 돼요. 오우. 오우. 오우, 쉣. 무슨 일이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헤드를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한번 치워볼까요? 그리고. 저희 정말 열심히 치웠는데, 더 치워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를 치우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빼고 책상을 옮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걸 치운다는 건 아닙니다. 아, 이 정도면은 깔끔하죠. 왜 웃으시죠? 저 깔끔하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왜 죄송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다 하나씩 분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저희가 해야죠. 컴퓨터 네. 그 헤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리모컨 찾았네요. 전동 헤드 리모컨은 찾았습니다. 아, 네. 전동 헤드는 아직 못 찾았고요. 전동 헤드 여기 청소기. 청소기 안에 뭐가 좀 많이 들어있네요. 아, 그렇네요. 아, 이거죠. 오, 어떻게 찾았죠? 그러게요. 나중에 대청소를 해서 집을 좀 버리죠? 네. 이게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팅하고 이제 좀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한 100cm 짜리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 걸요? 있는 거 생각하면. 아, 저 여기에 선반 사 쓰려고요. 아, 선반 좋지. 선생님 집 되게 깨끗하고 되게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바빠서 그렇지. 아니었던 거. 오늘 시간만 있으면 나도 할 텐데. 친구들이 넓은 집 와가지고 왜 문도 제대로 못 열고 사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베란다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엄청 많은데 근데 거기도 지금 꽉 차려고 하고 짐 정리해주는 서비스는 없었나요? 있어요. 정리 서비스. 그치, 택배 같은 거나 이제 그 뭐 이상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해주는 서비스. 그치. 그런 걸로 한번 쫙 정리해두면은 이제. 30에서 40이면 다 있어. 그치, 이제. 그쵸. 정리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머니를 네. 격주마다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는 게 저는 좀 필요한 있죠. 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주기를 해놓고, 네. 네. 이렇게. 안 돼요. 좋은데.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되나? 그 질서가 이 어지러움 속에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질서를 어느 이상 기준이 넘어가면은 질서 있게 딱 가면은 네. 이제 다시 안 넘어오는 게 낫습니다. 훨씬 더 그게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MBTI 궁금해요. INFJ세요? INTP입니다. INTP예요? 네. 정말 의외예요. 저랑 MBTI 비슷한데 왜 깨끗하지? 비슷하다고요? 저는 깨끗한 편이 아닙니다. 깨끗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뿐이죠. 아, 제 주위엔 막 청소를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 막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생긴 줄 알았어요. 아, 시간이 나면은 저도 합니다. 시간이 나면은. 청소를 즐긴대요. 말도 안. 그런 사람들이 제일.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청소 대행 서비스 이런 거까지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사, 청소, 어? 물건 이제 중고 거래까지 전부 다 한 큐에. 뭔가 대가 보이스. 와, 되게 넓어진 느낌인데요? 이거 다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저 소파 없애고 딱 선반 놓고 하면은 일단 높이랑 그거는 춤추는 네. 위치 따라서 맞춰보는 걸로 하고 네. 어차피 이걸 이렇게 탁탁 해서 바꿀 수 있나요? 초착이라는 게 무슨 소리죠? 리모컨 눌러서 막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 되죠. 당연히 되죠. 우와, 너무 좋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트림덱, 발로 밟는 스트림덱이거든요. 아, 네네. 그거를 여기에 해가지고 여기에다 탁 하면 와, 너무 좋다. 여기에다가 이제 꺼내놓고 네. 쓰는 거죠. 와. 네, 여기 하면 전면캠, 여기 하면 이거. 와, 네. 신세카이네요. 그러면은 그 트위치 최초 아니에요? 그러면 발로 밟는 스트림덱을 하나 사면 되죠. 스트림덱 페달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지 컴퓨터 켜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정리를 해볼까요? 아이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유캠 요즘도 쓰시나요? 네, 씁니다. 안 되나요, 쓰면? 아, 요즘 더 좋은 게 나와서. 어? 와, 진짜 돈 많이 썼는데, 유캠한테. 심지어 60프레임 됩니다, 이제. 말도 안 돼. 새로 나온 거네. 유캠은 30프레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유캠은 진짜 일 안 하긴 해요. 유캠 문제가 유료 프로그램인데 내가 키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정말 힘들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컴퓨터에 오류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킨다. 맞아요. 네.
진짜 울면서 써요. 딜레이도 막 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세팅 한번 해줬는데 나중에 마이크 입이랑 막 어? 안 맞아가지고 막 어? 진짜 화나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미쳤다. 약간 소름 돋아요. 문서 분류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 바탕화면 네.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런 데면 되게 많이 깨끗한 편 아닌가요? 아, 그, 저. 마무리요? 이제 시작인데요? 그렇다고 하십니다. 아하 그렇죠. 깜짝이야. 소프트웨어 이제 시작인데? 아 물론 이제 기본 해놨던 거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업그레이드 유캠이랑 좀 이거는 느낌이 다르긴 한데 약간 이런 사용법은 비슷해요. 가리면 축소 되고. 아 뒤에서 잡는 거구나 지금 뒤. 아니 뒤를 잡는 장. 아니 얼굴 형체도 안 보이는데. 오오오 쉣. 무슨 일이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이콘 다 합쳐. 이 바탕화면에 필요 없는 거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저. 안 돼요! 다 쓰는 거예요! 뭉쳐둘게요. 안 돼요! 이 도대체 이 게임들 아이콘은 도대체 바탕화면에 왜 두시는 거예요? 그냥 다운받으면 깔리는데. 그럼 걔들 안 지우시고. 지우긴 귀찮아서. 그리고 화보 사진에 뭐 사진이 막 중구난방 있어. 저거는 찾기 쉬우라고 바탕화면에 두는 거죠. 어, 그쵸. 그럼 이제 합쳐야죠. 나름의 규칙이 있는. 이런 뭐 계약서 같은 거. 없네요. 아, 제가 중요해서 하나 받아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없으면 나중에 오면 하면 되죠? 원격으로 조져도 되니까. 어차피 지금 기본 세팅은 다 넣어놔가지고 여기가 스트림덱이 없어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림덱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거든요. 망했다. 왜 없지? 어제까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버렸을까요? 저는 모르죠. 뭔가 항상 곁에 있었는데. 이거 한번 돌리고 이제 나머지 캠 디테일만 잡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와 12시 안에 끝난다. 끝나려면 이걸 다 치워야 되는데요?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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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인데 유쾌한 생각. 하지만 더 좋은 걸 얻으셨잖아요. 얘들 두 개 가격만 해도 얘들 다 합친 가격인데. 와. 지금 이거 하나 가격이 지금 사셨던 모든 조명 가격 합친 거랑 비슷할 텐데. 말도 안 돼. 짱 비싸다. 중국산 조명에서 어느새 이 정도까지. 조명을 이제 한번 하시면 못 나갑니다. 공재기님 그때 그 조명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애초에 촬영하실 때 이런 조명들 쓰시잖아요. 저 스튜디오 촬영할 때. 스튜디오 촬영하면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걸걸요? 와 말도 안 돼. 너무 사치스러워요. 앉아서 할 때도 똑같이 스튜디오처럼. 이건 어떻게 치우죠? 어? 이거 이제 다 분리하면 돼요? 네 이거 다 빼야죠. 여기 한 무더기로 놔두고 누군가한테 물어나는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가져가세요! 방송 시작하실 거예요? 아싸! 진짜 이 정도면 역캠 세팅이 싹 가능. 그쵸? 지금 역캠이 아닌데요? 이야 와 아니요. 옷 갈아입고 드릴까요? 아니요. 너무 깔끔해졌다. 아 만족하고 계시구나. 아니요. 옷차제가 생겨서. 근데 걔를 이제 쓸 필요 있을까요? 얘가 훨씬 상여 아닌데? 역캠 조명 필요하신가요? 조명 앞으로 치고 놔주세요. 와. 와 깨끗하다. 그쵸. 이제 이상한 거 같죠? 와. 박수. 어떻게 하셨어요? 1번 오프 허! 온 하면 1번은 얘들. 얘도 껐다 켜기 귀찮잖아요? 2번 최신 기술이다. 이거 제가 안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리모컨? 여러분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앉아보시죠. 따란. 우와 우와 새롭다. 우와 앉아서 춤출 수 있다. 우와 눈빵도 할 수 있다. 이야 너무 좋다. 우와 신기해. 대박이다. 짱 좋은데요? 우마이 우마이. 와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와 너무 좋다. 우와. 내일 하시나요? 네? 와 이분 장난 아니시네. 그냥 밑으로 가는 곳에 감사합니다. 무슨 달력이죠? 그냥 제 사진이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있는
아 저는 진짜 그냥 평범한 아 이런 달력도 만드시구나. 사인해주세요. 이런 거는 사인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련 침필 사인 캘린더 판다.